제가 이제 총평을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이디원 같은 아티스트는 참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함께 콜라보하고 싶은 가수가 있다면? 비비 선배님. 아. 이제 콜라보 한번 같이 해보고 싶어요. 한번 살짝 불러주실 수 있어요? 네, 살짝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저는 밤양갱을 부른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퓨처링을 해보고 싶은 가수가 있다면 BBC라고 또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이런 모습도 우리가 조만간 볼 수 있다면 너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아냐, 내가 늘 바란 건 하나야.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아냐, 내가 늘 바란 건 하나야. 아니, 소리가 너무 달달하고 여러분 진짜 소년의 목소리가 너무 좋죠. 여러분, 저는 이러한 목소리를 벨칸토라고 부른답니다. 네, 아름다운 소리. 한 개뿐이야 탈디던 밤양갱. 한 개뿐이야 탈디던 밤양갱. 예. 아니, 정말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밤양갱도 제이디원의 스타일로 잘 불렀네요. 언제까지 이 컨셉으로 활동할 거예요? 저도 이제 좀 힘들기 시작해가지고. 네. 다음. 아니, 이무진 씨가 JD1 컨셉을 언제까지 활동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JD1이 이제 저도 힘들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JD1이 나올 때 장난스러운 컨셉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JD1이 너무 활동을 잘하고 유머 감각이 좋으니까 이 선배 뮤지션들이 조금씩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도원군도 웃음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조금 재밌게 돼가는 그런 느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JD1도 힘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는 AI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되어서 더 이상 그런 장난을 받지 않으려 한다. 이런 뜻 아닐까요? 그냥 사람 신인 아이돌.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아이돌. 인간화된. 그죠? 좋습니다. 네. 이런 모습이 너무 순수하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떤 곡을 준비했죠? 정이라고 하자라는 노래. 좋아요.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정이라고 하자. 이제 드디어 이무진 씨와 JD1의 듀엣 무대가 나옵니다. 이 곡을 저와 함께 부르고 싶었던 이유가 있네요. 다다음 앨범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될 경우에도 이런 느낌의 곡을 여러분, 세련된 것 보세요. 아니, 정말 여러분, 제가 그냥 극찬하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 좋죠. 그때 내가 널 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그때 내가 널 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오, 여러분 진짜 너무 세련되게 잘하네요. 여러분, 이 믹스 보이스가 조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호흡 위에 소리를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대 접지가 100%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 70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대 질감이 좀 푸석한 사람들은 전달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달력이 떨어지니까 소리를 좀 더 크게 내게 되죠. 그렇다면 그게 또 괜찮으면 괜찮은데 대부분은 좀 거칠게 들려서 이 믹스 보이스가 좀 안 좋게 들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이디온 보세요. 믹스 보이스 이용하는데 전달력 굉장히 좋죠. 소리가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왠지 외로워지는 밤에 추억 속에 내게 안겨 잠든 내. 왠지 외로워지는 밤에 추억 속에 내게 안겨 잠든 내.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애드립 라인까지 잘하네요. 친구들 간 술자리 나는 도니에게 꺼내보고 싶다는 넋두리의 친구들 간 술자리 나는 도니에게 꺼내보고 싶다는 넋두리의 친구들 다 보고 너무 잘하네요. 랩을 너무 여유롭게 너무 잘해요. 말 맞잖아 넌 아담의 사과 있을 동안 난 신을 안 믿으니까. 말 맞잖아 넌 아담의 사과 있을 동안 난 신을 안 믿으니까. 아우, 이무진 씨도 너무 잘하죠. 아,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무진 씨가 왜 천재라고 말을 또 하냐면, 자 보세요. 이무진 씨 입모양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무진 씨가 말을 할 때도 저렇게 한쪽으로 입모양이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요.
거예요. 그쵸, 여러분? 근데 이것이 발성 메커니즘 쪽으로, 발성학적으로 보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무진 씨의 노래가 나쁘게 들리나요? 아니죠. 너무 좋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또 어떻게 놓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 천재의 예외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재들은 교과서적으로 불러야 되지 않아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예외성을 지금 이무진 씨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발성학적으로는요, 입모양의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이무진 씨는 지금 한쪽 입이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래를 너무 잘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예술에는 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바로 픽업 지금 주소 찍어 바로 픽업 지금 주소 찍어 진짜 두 사람이 합을 맞추는 모습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건 사랑이 아냐, 건 미련이 아냐, 그냥 정이라고 하자. 건 사랑이 아냐, 건 미련이 아냐, 그냥 정이라고 하자. 앞에서 제이드원이 음정을 딱 맞춰놓고 이무진 씨가 화음으로 탁 들어오는 거 봐요. 여러분,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 곡을 준비할 때 연습실에서 두 사람이 합을 맞추어 봤을까? 이러한 또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연예인들이 이렇게 같이 듀엣을 할 때 만나서 연습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연예인들이 서로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 MR에다가 한 사람의 음악만 녹음해주고 보내고 나머지는 비워서 보냅니다. 그래서 상대 역을 비워서 보내면 상대는 또 그렇게 비워진 데만 부르면서 연습을 할 수 있잖아요. 또 반대로 해서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만나진 않았지만 효율적으로 연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연습 방법을 택했는지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넌 사랑이 맞아 분명 약속했단 말야 너와 long 자리 맞아 분명 약속했단 말야 너와 long 자리에 그대로 여러분, 이무진 씨가 참 전 좋은 선배인 것 같은 느낌이 드냐면 지금 동원군을 메인으로 만들어주잖아요. 참 여러분, 동원군은 진짜 인복이 좋습니다. 인복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동원군은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다는 걸 알고 행복해야 됩니다. 정말 행복해야 돼요. 지금 이무진 씨가 노래를 할 때 마이크 위치 보세요. 동원군이 메인이 되기 위해서 본인은 서브로 마이크를 멀리 떨어뜨리고 화음을 맞춰주잖아요. 이러면 여러분 저 메인이 되는 싱어가 더 돋보이게 되어 있답니다. 건 사랑이 아냐, 건 미련이 아냐, 그냥 정이라고 가자. 건 사랑이 아냐, 건 미련이 아냐, 그냥 정이라고 가자. 정리하고 가자 할 때 이무진 씨 입모양이 한쪽으로만 더 치우치죠. 그런데도 여러분 좋습니다.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천재들에겐 이게 개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무진 서비스로 인해서 이무진 씨의 모습도 더 좋게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 정동원 군, JD1의 모습 또한 이 천재들의 어울림이 굉장한 시너지를 내어주겠다라고 보여졌습니다. 매일같이 갔었었던 그때를 내려줄게 쓰지 않아 이제같이 갔었었던 그때를 내려줄게 쓰지 않아 이제는 그리고 여러분 참 목소리가 세련되지 않으면 이런 직관적인 가사가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왜 트로트 가수들이 이러한 곡을 잘 못 부를까요? 왜냐하면 트로트는 여러분 목소리가 애초에 구수해야 됩니다. 발성 자체도 그와 어울려야 트로트를 잘 부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장르의 노래를 부를 때 트로트 가수들이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동원군 보세요. 아니 JT1 보세요. 어색한가요? 절대 어색하지 않고 너무나 힙하고 세련되죠.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운 건데 이 어려운 것을 JD1이 해내고 있습니다. 오, 그 여러분 요즘 노래
특히 아이돌 노래나 이렇게 그런 노래들 보면 비브라토 많이 안 나오고 되게 담백하게 부르는데 깔끔하게 부르는 테크닉들이 있어요. 그런데 JD1이 그 테크닉을 지금 너무나 잘 쓰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테크닉을 좀 비교해서 들으려면 동원군이 그물을 부른다거나 한량가를 부른다거나 이러한 곡들을 부르는 모습을 보다가 지금 이 모습을 봐보세요. 그러면 발성의 위치가 애초에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뭐다? 동원군의 JD1의 엄청난 노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억들 속에서 수많은 것들을 찾고 있어. 기억들 속에서 수많은 것들을 찾고 있어. 자 보세요. 이무진 씨 보면 찾고 있어 하면서 소리를 뒤로 딱 당겨버리죠. 이게 테크닉입니다. 그런데 JD1도 그 테크닉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내 곁에 떠는 너는 없지만 난 너를 느낄 수 있어. 내 곁에 떠는 너는 없지만 난 너를 느낄 수 있어. 자, 느낄 수 있어 하면서 뒤로 당기죠 소리를. 여러분, 이런 노래는 이렇게 깔끔하게 말하듯이 불러줘야 됩니다. 닿을 듯 안 닿을 듯 떠나는 행복해줘. 닿을 듯 안 닿을 듯 떠나는 행복해줘. 정말 라인 좋네요, 이무진 씨가. 건 사랑이 아냐, 건 미련이 아냐, 그냥 정이라고 하자. 건 사랑이 아냐, 건 미련이 아냐, 그냥 정이라고 하자. 아, 진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나 잘 어울려요. 자리에 그대로 뜨거운 기억들을 다듬고 있을 때면. 자리에 그대로 뜨거운 기억들을 다듬고 있을 때면. 해외에 있는 아이돌 팬들이 지금 JD1과 이무진 씨를 보게 되면 굉장히 홀릭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외에 나가보면 아실 거예요. 특히 한국인이 여러분 굉장한 많은 포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은요 여러분 공부도 잘하고요. 신체 능력도 다른 동양인들보다 좀 우수합니다. 그리고 외모도 서양인들이 좋아할 만한 왕자 같은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코리안이라고 하는 이 네임밸류는 생각보다 높은데요. 지금 JD1의 왕자님 얼굴을 하고 노래까지 이렇게 불러버리면 해외에 있는 아이돌 팬분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전 듭니다. 많이 말이 맞아 건 사랑이 아냐 그냥 정리하고 가자. 많이 말이 맞아 건 사랑이 아냐 그냥 정리하고 가자. 마무리까지 너무 잘하는데요. 예. 자 이렇게 이무진 씨와 JD1의 듀엣 무대가 끝나게 되는데요. 전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콘텐츠이기도 했고요. 동원군이 너무나 훌륭하게 이 과정을 지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동원군을 3년 동안이나 응원했던 사람으로서도 너무나 기분이 좋고 행복한 그러한 콘텐츠였고 또 보컬 쪽으로도 레벨업이 된 무대를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가능성을 너무나 열어놓은 모습을 보니까 저도 노래를 가르치고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행복한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제가 이제 총평을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JD1 같은 아티스트는 참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은 인구가 굉장히 적은 나라죠. 물론 인구 밀도는 굉장히 높은 나라지만 인구로 보면 정말 중국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스타들이 나온다는 건 여러분 정말 복받은 겁니다. 선택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우리 JD1 또 정동원 군이 정말 치열하게 공부하고 또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또 배워가면서 아픔을 행복으로 또 전환시키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 과정을 지내면서 행복한 작품들로 우리 대중들을 또 세계인들을 힐링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이렇게 제이보컬 채널이 구독자 10만을 또 기념해서 JD1이라고 하는 아티스트를 분석 리뷰해봤는데요. 행복한 시간
되셨나요? 네, 행복한 시간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제이보컬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정동원군 JD1의 컨텐츠도 계속해서 올라갈 거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이보컬은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계신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